작가님께서 이번 책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락한 지역의 전세 가격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 지금 부동산 시기가 어떤가요? 대하락장의 하락장이죠? 그쵸? 하락장은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그쵸? 왜안 살까요?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떨어질 거니까. 이 떨어질 거라는 심리가 있어서 안 사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심리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한 채만 사고 싶나요? 백 채, 많이 천채 사고 싶잖아요. 결국에는 뭐다? 사고 싶은데 무서워서 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물가가 그럼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야? 집도 그쵸. 싸지고. 싸지니까. 근데 이게 더 무섭대요. 조금 모순적이잖아요. 왜 무서울까요? 자, 예시로 제가 오늘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하이마트로 가볼게요, 작가님과. 제일 좋은 비스포크 냉장고를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해요, 기분 좋게.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께서 매일 2%씩 할인하는 냉장고입니다. 디플레이션이죠. 물가가 떨어진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당장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일 사자. 냉장고를 살까요? 안 사죠. 그쵸. 내일 더 싸게 파는데. 그런데 앞에가 매일 2%라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살까요? 내일도 안 사겠지. 내일도 안 사요. 매일매일 2% 할인하니까 살 이유가 없죠. 결국 이 비스포크 냉장고는 오늘 제일 비싼 냉장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가가 계속 하락하거나 떨어질 것 같은 심리가 지속되면은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는 얘기죠. 반대로 제가 종업원 분께서 매일 2%씩 올라가는 냉장고니까 오늘 사셔야 돼요라고 했으면 저는 허겁지겁 샀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못 샀을걸요? 다들 미리 산다고. 왜냐, 내일 더 비싸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냉장고는 비싸면 안 사고 그만이고, 내일 더 싸지면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왜냐, 냉장고 당근마켓에서 사면 되거든요. 더싼거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집이라는 너무 의식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기 싫어도 어쨌든 간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공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사람들은 무엇을 택할까요? 월세나 전세로 택하게 그쵸. 됩니다. 그쵸, 그쵸. 하락장에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이 징조거든요. 전세와 월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매매는 하락하고. 그러면은 매매는 일단은 집어넣고 전세, 월세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세, 전세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하락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가까워서 하락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점차 차이가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왜냐? 10명 중 4명은 아직도 무주택자이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몇년 뒤에 집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집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런 현상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갭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만약에 전세 세입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전세 제가 만기가 됐어요. 아니,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매물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계약을 만료했더니 이제 연장하려고 하니까 2억 8천을 달라고 하네, 집주인이. 그런데 집값은 원래 4억짜리 아파트였는데 3억짜리야. 씨, 무슨 생각이 들죠? 차라리 집을 사고 말지. 그쵸.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 심리가 같이 붙게 되는 것이죠. 심리 지표가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세 물량, 전세 가격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사실 매매 가격은 3억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이 2억, 2억 5천, 2억 8천, 전세 가격만 올랐을 뿐인데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 없는 트리거가 작용이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집값은 결국 올라간다는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하락장이다. 네. 그래서 매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떨어지는 매매가보다는 이제 전세가나 월세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는 이제 실수요자들이고 그렇죠. 그들은 지금 떨어질 걸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미루기 때문에 이제 집을 안 사서 가격 매매가는 떨어지는 거고 하지만 이 지역이 좋거나 혹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선택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점점 갭이 줄어들다 보면은 야 내가 이거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매매를 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오는 아주 갭이 적은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저평가가 좀 됐다 이제 사야 될 시점이 오나 보다 하고 매수를 고려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나도 이제 내 집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 임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작가님께서 네. 많이 가셨을 거고 네. 부동산 임장을 가서 뭘 확인해야 될까요? 저는 임장을 할 때 제가 투자할 평수에 따라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평수를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로는 10평대, 20평대 소형 아파트가 될 것이고 네. 두 번째 저희가 소위 말하는 30평대 9평 아파트 세 번째 대형 평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냐면 그 집, 그 집, 그 집마다 각자의 수요 계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케팅처럼 생각을 하면은 한 특정 대상을 지목해서 그 집을 팔아버리자는 것이죠. 10평대 소형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이거나 20대, 30대일 분들이 확률적으로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왜냐? 40대, 50대 분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직장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아놓은 자금이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확률적으로는 결혼을 하셨더라도 자녀가 아주 어리거나 아직 없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교통과 편의시설이라는 거죠. 그쵸. 지하철이 있는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는지 걸어서 마트를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많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켓 배송이 바로 되는 지역인지 그런 거죠. 네, 그쵸. 1인 가구는 무조건 쿠팡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쵸. 솔직히 에이. 그런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30평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주민들 어떤지 상상을 해볼까요?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컸겠죠. 그쵸. 10평대 아파트 보면 네. 저 나이도 조금 찼겠죠. 모아놓은 자금도 조금 있을 겁니다. 자녀분들이 있더라도 2명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아이들의 학업입니다.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지 어떤 친구들과 놀아야 될지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될지 어떤 학원이 더 좋은지 그게 더 관심사가 더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교통과 편의시설은 당연한 요소지만은 네. 적은 평수를 사는 사람보다 학군을 더 많이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가까운지 배정될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학군이 좋은 곳인지 우선시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형 평수. 대형 평수는 어떨까요? 사실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낮은 평수보다 9평보다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넓은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면은 그 대형 평수는 휘소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 평수를 살펴볼 때는 근처에 대형 평수가 딸려 있는 아파트가 많은지 살펴보는 편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네. 뭐 임장을 갈 때 뭐 교통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의 평수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춰서 보는 편입니다. 네. 네. 대형 평수가 없는 쪽에 대형 평수가 있으면 휘소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가격 유지가 계속됩니다. 아. 하락장이 되더라도 대형 평수가 네. 달랑 있는 아파트는 네.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60평대 아파트, 60평대 네. 사시는 주민분들이 네. 생각보다 이사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만한 평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대형 평수가 없는 동네에 대형 평수를 봐야 된다. 있으면 네,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유지분도 계시고 네. 금수저 돈 많은 분들은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